수상한 행적이 포착된 건 인근 야산의 돌무덤. 누군가 이곳을 파헤치고 있답니다. 노골군 같기도 하고 또 유적 파는 사람 같기도 하고. 쌀자루, 호연자루 그런 자루 같은데 그 내용물은 모르는데 산에서 맨날 미고 내려와요 저녁 때. 크고 작은 돌들만 가득 쌓여 있는 산 입구에서 뭔가를 찾고 또 나르는 모습이 꼭 도굴을 하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정말 이곳에서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드디어 소문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을 떠도는 흉흉한 이야기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소문의 하얀 자루를 들고 나타난 남잔 바로 돌무더기를 살핍니다. 정말 이곳에서 남몰래 값비싼 고대 유물이라도 찾고 있는 걸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때. 아, 여기 있었구만. 보물 여기 숨어있네. 보물을 찾았다며 뭔가를 자루에 담기 시작하는 남자. 뭘 줘서 가다 보지? 정말 유물을 찾은 걸까요? 야, 보물이다. 보석이 금은 뭐 여깄네. 진짜 도굴꾼인가? 확인을 위해. 아, 지금 뭐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가가 보지만.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다며. 아, 선생님 잠깐 얘기 좀 나누시죠. 아이, 몰라도 돼요. 바빠요. 서둘러 자리를 뜨기 바쁩니다. 선생님! 그는 왜 돌무더기 속에서 보물을 찾고 있는 건지 수상한 밤손님의 정체를 밝혀봅니다. 무수한 소문과 풀리지 않는 의혹, 그 속에 숨은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남자의 행적을 살피던 그때 보물이 든 포대를 짊어지고 인근 공터로 향하는 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달빛조차 몸을 숨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왜 보물을 들고 들어가는 걸까? 서둘러 그 뒤를 쫓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자가 자리를 잡고 앞은 곳은 무덤 앞. 저아씨요. 아, 쳐라. 아, 보고 싶어. 얼마나 보고 싶은 밤에 이렇게 왔을까. 그리움을 참을 수 없어 왔다는데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오늘 밤 내 곁에서 떠나갔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섰네.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기까지. 대체 누구의 묘이기에 이토록 애달파하는 걸까? 남자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게다가 누군가 머물고 있는 흔적까지. 설마 이곳이 지난밤 보물을 찾던 남자의 은신처인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무덤 가게 다니시고 뭐 하시는 분이. 아, 항상 그 저 무덤에 가서 가 있는 친구요. 아, 알고 계세요? 아, 요 위에 저 사는 친구예요. 마을에선 꽤나 유명 인사라는군요. 아마 이 집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 왜요? 하여튼 특이해요, 집이. 아, 특이해서요? 네. 바로 이 집이. 아, 여기에요? 아니, 저건 집이 아니라 돌 아닌가요? 마치 장벽이라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집 앞에 돌을 쌓아둔 것도 놀라운데 더욱더 기가 막힌 건. 저 안에도 다 돌이에요. 돌로 꽉 차 있는데. 안에요? 네. 허허. 앞마당까지 온통 돌로 뒤덮여 발디딜 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아마 어머니 돌아가시고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쌓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항상 시킨대요, 돌을 쌓으라고. 어머니가 시킨? 네.
뭔가 쓰인 것 같지 않아요. 일반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막걸리 장사를 했었거든요. 엄청 잘 되는데도 돌만 쌓는 거 봐요. 돌만. 오로지 돌만. 다 졌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알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다는데요. 혹 지난밤 그가 했던 수상한 행동들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 순간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포대에 든 보물을 꺼내놓는데 그게 다 돌입니다. 설마 지난밤 어우 보석이 그만 보이겠네. 어둠 속에서 찾아 헤매던 보물이 돌이었던 걸까요?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이죠? 예. 네. 여기 이 집에서 사시는 네. 거예요? 네네네, 저희 집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다 쌓으신 거라고 들었는데. 예, 네, 한 10년 쌓았어요, 10년 정도. 이걸 근데 왜 쌓으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좋으니까 쌓지, 왜 쌓아요, 이거를. 좋으니까 매일 쌓지. 하던 일까지 접고 10년 동안 집안에 돌을 쌓는 일에만 매진해왔다는데 전국의 명산을 집안에 두기 위해서였답니다. 이 부분은 저기 강원도 가면 설악산 제일 우리나라의 명소에 보면은 벽풍바위라고 그랬어요. 직접 올라갔는데 여기는 올라가질 못해요. 여섯 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우뚝 솟아 일명 병풍바위라 불리는 설악산 최고의 명성을 고스란히 재현해 두었고요. 가장 공을 들인 야심작은 이거는 전체 탑이 마이산 정상이라 그래. 예, 가정집에 마이산 정상 제일 높은 봉우리. 예. 와, 근데 이 높은 거를 다 어떻게 쌓으셨어요, 이거? 아, 어떻게 쌓으냐? 제가 이렇게 선수 이렇게 다 올라가서 하나 하나 이렇게 밟고. 이렇게 과정 밟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 자루로 밀고 돌고 주머니다 넣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밑에부터 하나하나 차다리로 온 거예요. 빌딩만은. 와.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4m의 마이산 작품 꼭대기엔 불상까지 올려 위험을 더했답니다. 이리 와보세요 한번. 제가 창고에서 뭐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한번 천천히. 마당도 모자라서 내부까지 이어진 돌탑 행진. 아, 이거는 옛날에 참고했었는데 이거 금강산을 제가 표현한 거 연출한 거예요 이렇게. 작품명은 금강산. 이게 금강산이라고요? 예, 금강산 일만이천봉 들어봤죠, 피디님? 이겁니다. 이거 하얀 거 이렇게 부분도 있어요. 이게 폭포수예요, 금강산의 일만이천봉. 디테일마저 완벽한 금강산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 금강산 가보셨어요? 저는 텔레비에서 봤어요. 못 갔지요. 갈 자가 있었어요. 놀탑산이라고 못 가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텔레비로? 예, 다른 건 다 갔다 왔는데 금강산은 갈 데가 없어, 돌 쌓으려고. 그렇게 집안까지 주방에 총 40여 개의 산을 만들어 놨다는 남자. 잔짝 있는 거 그거 너무 많이 쓴다.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돌탑으로 만들어 집안 가득 돌로 채우는 것이 그의 꿈이자 최종 목표라는데 모든 건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이었답니다. 어머님이 시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어머님이 상룡아 돌탑 쌓아야지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니까 한 6개월 동안 5번의 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꿈에 나타니까 아이고 이제 탑을 쌓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꿈속 어머니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어 집안에 100대 명산을 쌓기 시작했다는 남자. 그렇게 10년째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돌보기를 금보듯 하고 있다는데요. 오, 신봤다. 야산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들. 그중에서도 바위같이 묵직한 돌덩인 한정판과도 같은 보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 몇 킬로 넘나 보네. 들질 못했네. 큰일 났네.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비디님 한번 와보죠. 해보셔봐. 카메라 들고 뛰던 실력으로 호기롭게 도전했으나 좋게 실패. 내가 한번 들어볼게. 디스크가 있어 그래. 맞아, 내가 이거를 다시 들어볼게. 그래도 돌 들었던 사람이가. 어이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젖먹던 힘을 다해 돌을 들어 올리는데요.
집까지 들고 가는 건 역시나 무리인 상황이죠. 그래도 상용 씨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황금 같은 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요. 손발을 쓸어볼까? 아유. 아, 근데. 다시 한번 심기일전. 숨을 고르고 100kg이 넘는 돌을 들어. 마침내 수레 위를 올리는 데 성공. 하하, 이 일을 10년이나 했다니 참 대단하죠. 발 아파. 괜찮으세요? 피든 여기 만져보셔. 하도 싸서 딱딱했구나. 단단하죠. 여기 만져봐요. 야. 아. 그래도 행복했는데 어떻게. 100kg이 넘는 자연산 돌을 쉬이 포기할 수 없는 건 이 모든 게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닷가 저 당진 가서 돈 주고 사왔어요. 300만 원 주고 한 40개인가 사왔네. 매함적이라고. 좋은 건 뭐든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거 이놈은 산문양인데 전라도 저기 정읍에서 한 1시간 거리를 바다를 내가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귀한 돌을 찾아 전국 팔도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로 발품을 팔아 애지중지 공수해온 돌이 어느 정도 모이면 다음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제 물청소도 해야 돼요. 여기를 가만히 씻어야 돼. 일일이 칫솔질로 흙먼지를 제거하고 뭐 묻은 거 마냥 잉크 묻은 거 마냥 그치시거든요. 묻을 제거해야지.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때 빼고 광 내면 조금만 보면은 이게 속까지 그냥 먼지 하나 없이 다 말라버려요. 또 씻고 말리기를 자그마치 20번을 반복해요. 비로소 돌탑을 쌓을 수 있는 돌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시간 없어요. 많이 말붙이지 마셔.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시간이 지나도 먼지나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데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을 쌓던 그때. 너무 멋있어. 지금 돌 쌓는 중이라 들어오세요. 예. 지나가는 행인의 시선까지 사로잡은 돌집. 방까지 다 있지. 아 그래요? 놀라워요. 놀라워. 어쩌죠? 인간은 못할 것 같아. 인간은 쏘는 진짜. 잘 시간에 못 자요. 네, 신기해. 너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네. 방에 가면 또 어마어마해요. 이거 안 쓰러지나요? 그냥은 안 쓰러져요. 건드리면 쓰러지지. 아이고 저걸 어쩌나. 맥없이 무너진 돌탑 앞에 남자의 가슴도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한 거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려졌는데 아, 괜찮아요. 내가 싸우면 되니까. 여기 세면공구리를 한 줄 알았더니 안 했어요. 네. 돌과 돌 사이에 접착제를 붙이는 대신 작은 돌을 꿰어 균형을 맞추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아, 이 빈틈에 기는 거는 사소한 것 같지만 예? 이거 하나로 잘못 10개를 잘못 끼면 이게 전체가 다 무너져버려요. 인생 사는 거랑 똑같아요. 탑이. 똑같이 열심히 해야지. 이거 하나 10개 실수했다가 10년 산 게 다 무너지면 이거 언제 또 설계해야 돼. 인위적으로 고정을 시키는 건 정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이 집의 모든 탑들은 오직 돌만으로 쌓아 완성시켰다는데요. 진짜? 너... 아, 돌값도 굉장히 많이 들었겠어요. 네, 7천만 원 이상 들었어요. 그치? 한 번에 2천도 투자했는데.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꿈속 말 때문에 자그마치 10년. 억소리 나는 돈을 들여가며 돌탑을 쌓고 있다니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왜 이렇게 급하세요? 에, 지금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빨리. 그는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이곳을 찾으며 약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엄마 돌 쌓느라 좀 늦게 왔나 오늘 저녁에? 돌 쌓느라 밥은 걸러도 이곳을 찾아오는 건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답니다. 아, 원래 평상시에 어머님이 계란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을 지어온 거지. 예, 계란을 되게 좋아하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 강산이 변할 만큼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머니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를 만큼 그립습니다. 5년 전에는 엄청 울었지. 여기서 텐트도 치고 자고 하고
남몰래 비도 맞고 여기서 엄청난 세월을 보냈었어요. 탑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꿈에서 저를 탑을 쌓으라 그랬겠어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울기만 했던 아들에게 그날의 꿈은 그 깊고 깊은 그리움의 대답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암 투병에 제가 관광을 마이산이라고 있어요. 해드리려고 좀 너무 멋져가지고 한번 비워주려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투병이 일주일이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한이 맺힌 거지 제가요. 그렇게 어머니의 말대로 돌탑을, 그것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기로 약속했던 백대 명산을 선물해주기로 다짐했다는 데죠. 다음 날 아침. 하루의 시작이 참 요란스럽습니다. 뾰족한 자갈 위에서 대체 무슨 고문인지. 아우 힘들어도 운동 뛰잖아요. 허리 전신 운동이잖아요. 이게 팔도 딸딸하잖아. 이거 봐, 돌덩이 많아. 이게 우리 돌뿐이 없어서 원래 아는 게 아니고 막 큰 돌도 올려놓고 막 이래요. 들었다 놨다 막. 돌이 많은 집이다 보니 아침 운동 끝가 있고 뭐 대충 돌덩이 두 개 들고 접었다 폈다. 웬만한 헬스장이 부럽지 않다는데요. 팔 한번 만져보세요. 오, 진짜 팔이 돌덩이시네 선생님. 딱딱해져. 10년째 다져온 체력입니다.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무거운 돌을 쌓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나? 아이고 아우 꽝꽝 얼었네. 아우 씨. 어제 씻어놓은 돌들이 간밤에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망치의 힘을 빌려 돌을 분리하려는데 아이고 저런, 귀한 돌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울엔 이게 일이죠. 한번 얼으면 돌 닦고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개고생이에요 이거. 얼어붙은 돌을 녹이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데요. 팔팔 끓인 물을 얼어붙은 돌에 부어 녹여준 다음 적당히 식으면 물기까지 제거해줘야 합니다. 물기가 있으면 또 얼으면 또 달라붙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아 그냥 농사 짓는 거에 천배 만배예요. 쌓는 것만큼이나 힘든 게 바로 사후 관리. 이게 또 가끔 또 새똥도 싸고 그러면 누가 구경 오면 지저분해잖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깔끔한 거지. 뜨거운 물로 후면 또 튼도 안 생기고. 겨울엔 매일같이 온수 목욕을 시켜줘야 한다니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는데요. 그 순간 저 멀리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상용씨. 아니 탑사다가 가끔 그리울 땐 또 엄마가 오나 하고 또 착각하고 조용히 쳐다봐요. 이렇게 그리우니까 나도 어차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왜 이 돌탑처럼 점점 쌓여만 가는 건지 오늘도 어머니 생각에 손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 돌이지. 야, 굉장하네. 예전엔 이거 없었는데. 야 대단하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맨날 그 술 먹고 그냥 술에 쩔어가지고. 응? 그렇지 눈이 피쩍 말라가지고. 그래 눈이 막 피빠지고 그래서 한참 방황할 때 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완전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술, 담배 뭐 먹더니 그냥 삐쭉 말랐어요.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아, 저 형 저래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까지 했으니까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아주 보기 좋네요. 고맙다 그럼. 보기 좋죠. 돌탑을 쌓기 전엔 상용 씨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죽음만 이야기했었다는데요. 그래요, 건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의 끝을 향해 갔다는 글을 일으켜 세운 건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고 있는데 불 켜놓고 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만 걱정해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잘 제가 집사람하고 헤어진 그 생각이 막 그 부류를 해서 한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내와 헤어진 후 아픔을 잊기 위해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죄책감까지 더해지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데요. 어머님이 상룡아 돌탑 쌓아야지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 꿈에 나타니까 아이고 이제 탑을 쌓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굴도 좋아졌고 몸도 튼튼해졌고 그 어머님의 다 지혜를 저를 깨우쳐준 것 같아요. 어머님이 다. 꿈속에 나타나신 어머니의 당부대로 돌탑을 쌓기 시작하며 땀 흘리는 행복을 다시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술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답니다. 그날의 꿈은, 엄마의 당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그리운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가는 길을 말이지. 아우, 밤늦게 엄마 생각나서 왔어요. 아, 여기서 엄마는 텐트에서 자고 가려고 하루. 아, 나야 집에서 난로 켜고 따뜻한 방에서 자지만 엄마는 여기서 얼마나 죽고요.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네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자신보다 혼자 남을 아들을 더 걱정했던 엄마. 어머님 좋아하는 노래 한번 내가 불러볼게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오늘 밤 내 곁에서 떠나갔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돌았었네. 오늘 밤만 내게 있어줘요. 그 깊고 단단한 사랑에 조금이라도 답하고 싶은 아들은 오늘도 그리움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해요 그것뿐이었어요. 어머님은 정말로 사랑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게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아들. 들어오세요, 아내. 돌을 쌀 때는 돌 싸느라고 정신 없고 돌을 안 쌀 때는 적적한 외로움이 몰려오지요. 그래서 이제 엄마 품 옆에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텐트 치고 가끔 자고 갑니다. 외로움이 덜 꺼지지요. 네. 지난 10년. 아유, 오늘 고생했네. 아이고, 힘들어라. 무덤과 집으로 가며 돌탑을 쌓은 건 어머니를 위한 일인 동시에 무너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탓에 일주일에 한 번은 찾는다는 이곳. 반갑게 그를 맞아주는 이분들은 큰 누나 이거 어디 가서 안 보여? 작은 누나시고 어디 어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좋아서 하는 일이라 또 부모님 생각하면서 한탑 한탑 쌓다 보니까는 그게 너무 많이 쌓여진 거예요. 저희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처음에. 네. 건강은 괜찮아? 네. 밥은 해먹고? 해먹었어요. 여기 사는 애들? 해먹었어요. 누나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일을 돕고 있다는데요. 돌탑을 쌓느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막내 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의한 건 두 누나였습니다. 돌탑을 쌓으며 전보다 밝아져 안도가 되다가도 한편으론 걱정스럽다는군요. 충분히 쌓았으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오래 되시고 해서 많이 엄마도 이해하시니까 너무 할 거 보면 또 엄마 할 때도 됐는데 그거는 덕인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될 때까지 살 건데. 남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이 어머니에게 돌로 쌓아 만든 백대 명산을 선물하겠다는 그 꿈이 그를 살게 하는 이유와도 같다는데요. 선배네 이제 간 전원주택 지었는데 땅 2,000평 있는데요. 돌이 엄청 나와요 그 안에. 그렇기에 오늘도 쓸만한 돌을 찾아서 먼 길까지 한 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지인 찬스로 무제한 제공이랍니다. 네, 여기서 날르면 돼, 자루. 아, 여기는 땅 주인이세요. 가끔 이 동생이 와갖고 여기 싸게 주니까 돌을 다양하게 있어갖고 많고 갔다가 네. 어머니 생각하면서 네. 그 효심이 아주 돌아가셨는데도 대단한 동생이에요. 누군가는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돌을 쌓는다는 건 이거 멋있잖아요. 이거 봐요. 동산 꼭대기 돌려놓으려고 그래. 집에 가서 꼭대기 돌리면 멋있죠. 이게 엄청난 보석이 되지 나한테. 포기했던 생을 다시 살게 해준 어머니의 사랑에 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가 그 은혜를 갚을 때까지 하늘 높이까지 내가 달 해와 달까지 찾아뵐 거야 아마. 그게 내 소원입니다. 다른 소원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살 거예요. 평생을 바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 당신 있는 그곳까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